되죠. 많은 사랑이 있다.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는. 이런 표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there, 뭐 있다 표현에 뭐 무조건 뭐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보통 명사에 단수형이나 복수형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상 명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단수 취급해서 there is 뒤에 넣으면 됩니다. There is much water. 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안 됩니까? There is much water in the sky. 하늘에, 요새 장마철이니까. 많은 물이 있다. 수증기 상태로 있다. 이렇게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some 뒤에는, some money, some books. 두 가지 가능한데, 돈이 좀 있다면 there is some money겠고요. 토마토가 있다 할 때는 there are some tomato.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 복수형만 오지. some, 뭐, some book, 이런 거안 된다 했어. some money, some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이 뭐야, 가끔씩? sometimes. 그때 time의 뜻은 번 횟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many bottles of milk. 오케이. 그래서 many 뒤에는 many books, book, money 중에 books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병의 우유가 있다. 방 안에 여러 병의 우유가 있다. 셀수 없는 명사지만 여기에 있는 건 우유가 있단 얘기야. 병이 있단 말이야. 병이 있단 얘기니까 이 뒤에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 많은 우유가 있다는 뭐예요? 많은 우유가 있다. There is much milk. 그렇죠. Much milk는 당연히 뭐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랑 써야 되겠죠. There is much milk. 많은 우유가 있다. 근데 몇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여러 병이 있다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뒤에 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문제로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 왜 하필 대화할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wear 자뭐 어쩌고 저쩌고 uniform at school? Yes, I do, but I don't like 뭐 이럽니다. 대화 내용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되겠네요. A가 뭐라고 뭐 묻는 문장인데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서 유니폼 입냐, 교복 입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런 짧은 문장도 해석이 안 됩니까? 너 학교에서 교복 입냐? 라고 그랬어. 그때 B 대답이 입는데요? 안 입는데요? 입는데죠. 그렇죠? 입긴 입지만 어떻대요? 마음에 안 든대죠, 교복이. 그러면, do you wear? 안 씁니까? on입니까? off입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you 소리 아니에요? you 소리? 그러면 어 유니폼이야? on 유니폼이야? on 유니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 you wear a uniform at school? Yes, I wear a uniform. Yes, I wear a uniform at school. But I don't like the uniform.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뭘까? 대화할까, 왜? 그러니까 처음에 너 학교에서 교복 입냐? 자, 유니폼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그러면, 하나 이거 처음 얘기했으면 어를 써야 돼. 근데 그 뒤에는 어가 왜 더로 바뀌었어? 이거 더 유니폼, 한번 길어봤자. 원이야, 이시야. I don't like it이죠. 그럼 it 뭐로 풀어낼 수 있다 그랬어? the 플러스 단수 명사로 바꿔낼 수 있다 그랬죠. the 플러스 단수 명사라 해야지 it이야. 그럼 the 플러스 복수 명사 돼야 안 돼? the books 돼야 안 돼?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근데 the가 안 붙은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원하고 원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은
종류만 같고 동일한 물체가 아니면서 단수일 때 쓰는 거고요. 원수는 종류만 같고 같은 물건이 아닌데 복수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 뭐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문장부터 I lost my book. I have to find it.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I have to find the book인 거죠. 여기 더는 왜 붙었어? 아까 그거죠. 아까 그거. 나 책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만 돼.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I have to buy. 나는 사야만 한다 그랬죠. Have to 몰라요? 알죠? 설마 have to를 모를까? 그럼 여기는 원이고 얘는 뭐 대신 왔어? I have to buy a book인 거죠. 맞습니까? 동일한 물건을 왜 삽니까? 동일한 물건이면 저거 내 건데 하면서 동일한 물건이면 the book이고요. 종류만 같고 다른 거한 개면 여기는 뭐 원즈 쓰는 경우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바꿨으면 여기는 뭐로 바꿔 써야겠어요? I lost my books. I have to find them. 아니면 원즈고. I lost my books. I have to buy them이냐? 아니면 원즈냐? 그럼 위에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I books find them. 그것들을 동일한 물건이죠. 동일한 물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them은 뭐 대신 왔고 the books 대신 왔고 원즈는 뭐 대신 왔다? I have to buy books. 여기 어차피 못 붙이죠. 더도 안 되고요. 내용상 더가 붙으면 아까 그거라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게 되지 않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거 배운 기억들이 나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틀렸어? 되게 좋아하네. 관사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We see many oxen.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oxen은 뭐하고 같이 배웠어? child의 복수형은 뭐다? children이다. oxen. 그럼 many books의 형태가 온 거야? many book이 된 거야? 아니면 many water가 된 거야? many books가 된 거죠. 이 자리에 axe가 온다든지 child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child 오고 싶으면 children 대갖고 와. axe 오고 싶으면 axen. fish 오고 싶으면 fishes야 fish야. many 뒤에 셀수 있고 s 안 붙이죠. 그 다음에 there are 12 news. 뭔 소리예요? 새로운 소식 12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새로운 12가지 소식이 있다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There are 12 pieces of news라고 해야지. 1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뉴스는 무슨 명사? 얘는 추상 명사입니다. love 같은 추상 명사. 예, 뭐 추상명사 중에 이렇게 단위로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a lot of money 됩니까? 그러면 이게 she has a lot of money가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냥 돈이 많대죠. 그러면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야? 그렇죠. much도 되고 many도 되는데 여기 much. She has much money. 돈 많다 그냥. 뭐 맞는 문장. My father is an engineer. 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자다, 기능공이다라는 얘기고. 맞아요, 틀려요? My father is a teacher. 보통 명사 단수죠. 그다음 11번에 5번은 또 나왔죠? 아까 비슷한 거 나왔는데. 그쵸? 그러면 더블 건더 서파이드 마인이 뭔 소리예요? 그 모자는 내 거다 하고 있죠. 소파 위에 있는 그 모자 내 거다. 이 세상 모든 모자가 다내 거래. 어떤 특정한 모자가 내 거래? 왜 특정한 모자가 됐나요? 누구 때문에 특정한 모자가 됐나요? On the sofa 때문에 특정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무순어가 있기 때문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사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유일한 한계가 특정하게 됐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 할때에 소리는 모음이니까 언 엔지니어 해야지. 어 엔지니어 하면 발음도 힘들다. 언 엔지니어, 어 엔지니어 중에 어느 게더 편해요? 언 엔지니어가 편하죠. 뒤에 말을 붙여야지 힘은 뭐 편한지 안 한지 알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사를 쓰는 경우라든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이런 거 섞어서 문제로 내놨습니다. 오케이. 대어라 12 뉴스는 도대체 어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계속 15번 넘어갑니다. 미추진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쳐 써라. My brother plays piano for my family. 그래서 맞아요? 오케이. 나의 형이 가족을 위해서, for my family, 가족을 위해서 뭐 한다? 피아노 연주한다는데, 악기를 뭐 하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 연주하다. 이라는 표현일 때, 악기는 특별해서, 그쵸. 더를 붙여 써야죠. My brother plays the piano for my family. 그 다음에 다음 중 언어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무슨 명사 찾고 그렇죠 보통 명사 단수형 그러면 I have more lunch at noon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at noon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낮 12시에 정오에 이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란 말이야? 나는 정오에 점심 먹는다. 그럼 여기는 뭐쓸수 있을까요? 안 쓰죠. 왜안 써요? 아까 얘기했죠. 식사 명칭, 과목 명칭 이런데 관사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 hobby? 됩니까?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렇죠. 취미 하나, 취미 둘, 셋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는 자 어를 사용하는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세 번째 불특정한 하나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취미나 상관없으니까 특정한 취미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취미면 상관없으니까 난네 취미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취미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뭘 말하는지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he goes to work 그거까지가 뭔 소리예요? he goes to work는 그렇죠 직장에 뭐갈 것입니까? 간다죠 뭐갈 것이다야 그는 직장에 간다 그러면 by bu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bus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on the bus라 했죠 바이를 쓸 때는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all leaves are red and yellow.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어떻고 어떻다? 레드하고 옐로우하고 빨갛고 노랗다.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더가 들어가야죠. 이 세상 모든 나뭇잎이 다 레드 앤 옐로우입니까? 특정한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특정한 걸 보고 얘기하니까 특정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뭔 소리예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뭐? 더 어는 된다 된다? 택도 없죠. 그냥 sky 읽히는 게 아니고 the sky, the sea, the moon, the earth 이런 식으로 더를 꼭 붙여서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ovely 나온 김에 lovely 뜻이 뭐고 무슨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love는 동사로서는 사랑하다지만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다?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파생어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뭔가 어딘가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달라. 그러면 she has an orange. 오케이,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린 데 없죠. 오렌지 보통 명사고요. 셀수 있는데 모음이니까 an orange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wash your dishes after breakfast 하고 있네요.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식사 후에 나의 아침 식사 후에 그들은 after breakfast에 wash your dishes.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dishes를 어떻게 한다? 오케이. 설거지하는 wash dishes로 항상 쓰이죠. wash your dishes는 안 합니다. 설거지하라고. wash your dishes가. 설거지하는데 접시 하나, dish 하나만 닦냐? 왜 무슨 설거지야?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표현상 설거지 하다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DC 앞에 무조건 뭐 관사가 있어야 되는 어나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됩니까? 뭔 소리길래? 그렇죠. 많은 물고기가 있냐? In the pond 어디에 그 연못 속에 In the pond 속에 many fish가 있냐? 맞아요, 틀려요? 어느 부분? many fishes야, many fish야? many fish. 양사슴 물고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엔 is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My father wants five bottles of beers. 누가 뭐 한대요? 원하시죠? 뭘 원해요? 그렇죠. 다섯 병에 맥주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버터즈, 워, 뭐, 바럴즈. 그렇죠. 여기 바럴즈 하고 그 다음에 비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 명사 단위를 세야지 물질을 세가지고 틀린 것들. 맞습니까? 계속해서 뭐 I study English and science today. 내가 오늘 뭐 한답니까? 영어랑 과학을 배운다. 됐습니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데가 없는데 뭘 보잔 말이야? 이거는 어느 거? English하고 science 공통점 관사가 없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have lunch 이런 거 했죠. 됐습니다. The sky, the moon 하는 경우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과목에 대한 얘기를 문장에 표현할 때는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뭔 소리예요? 공원에 오래된 나무가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트리가 셀수 없는 거라서 이즈 뒤에 온 거야. 셀수 있는데 한 개라서 이즈 뒤에 온 거야. 셀수 있는 거한 개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re are some deers and gooses in this farm. There are 나왔어, 그렇지?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야? There are 뭔가 여러 개가 있다. 그렇습니까? Some dress and gooses가 아니고 some deer죠. 양사슴 물고기 S 안 붙이죠. 마찬가지. goose는 뭐가 된다? geese가 되죠. 아이고 이상한 소리네. geese 해야 되겠죠. goose, geese 불교식 복수형이죠. gooses 저런 건 없습니다.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이 농장에는 사슴 몇 마리와 그리고 거위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동글베이 친게 C, EF네요. C, E, F. 아, A도 있군요. A, C, E, F. 뭐야? 아, 어색한 걷기. 아, 미안합니다. 어색한 거니까 X 표시한 거 그러면 B, D, G네요. B, G. 자, 각각 문제가 무엇,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지 꼭 정리하세요. 지금 뭐 중인데 이거 또 정리한다는 건 행운이죠.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작성해 준 것은 Does she have a baby? 뭔 소리길래 어가 맞습니까? Does she have a baby가 뭔 소리인 거예요? 그녀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여기서 뭐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왔는데 몇 명? 한 명이라서 쓰는 경우죠. Does she have a baby? 그랬더니 애기가 있대요, 없대요. 그렇죠.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She has a baby 대신 왔죠. 대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걸. 그다음에 she has two. Babies.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쵸.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이용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twin. Twin이면 뜻이 뭐예요? 쌍둥이죠. 쌍둥이면 최소 몇 명? 정녕. 그쵸. 세 쌍둥이에 쌍둥이는 그렇게 하지만 엄마가 세 쌍둥이에 쌍둥이. 나 힘들겠죠. 두 명이니까 이렇게 복수형이 Y입니다. 19번. 이번엔 관사를 못 넣는 경우. 맞습니까? 그러면 1번. Mr. Baker is PE teacher.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베이커 씨는?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입니다. 여기에는 뭐? 선생님, 과목인데요? 자, 이 어는 체육 때문에 온 거야? 쌤 때문에 온 거야? 그렇죠. 티처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사커 게임. 보고 틀렸답니다. 도전해도. 아이 워치드 사커 게임. 아이 플레이드 사커 게임. 이렇게 했어. 뭐가 틀려? 맞죠? 그렇죠. 선생님 사커인데 어떻게 어가 와요? 플레이 사커 해야 되지. 아이 워치드 사커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게임 때문에 오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라라 웍스 앤 일단 뭐 북스토어 했는데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클라라가 어디에서 일한다? 서점에서 일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긴 뭐가 적당할까? 어가 적당하죠. 또는 뭐도 가능하다? 더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가 들어간다면 어떤 경우다? 이게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처음 나왔는데 한 개인 경우죠. every가 될 수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every는 아니죠 여기선. 그렇습니까? 더를 넣으면 너도 알고 어가 어 대신에 더를 쓰면 어하고 더하고 같이 쓸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건 알죠. 더로 바꿨을 때는 너알날그 서점에서 일한다 이런 뜻으로 바뀌겠죠. 뭐 이건 내용에 따라서 어를 넣을 수도 있고 더를 넣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어를 더로 바꾸거나 또는 더를 어로 바꿨을 뿐인데 내용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
규현, 네가 만약에 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지금 서점에서 알바하고 있대. 그치? 그러면 너는 어느 서점 가보겠어? 이 동네에 서점 몇개 있어? 하나 있죠, 하나. 그렇죠? 그럴 때는 덜을 쓰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떨 때 오고 어떨 때 더다라는 거. 니네 동네 서점 몇개 있어? 한개 있죠. 그렇죠? 굿모닝. 아, 그 뒤에 서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직 하나? 모르겠어. 책은 무조건 인터넷이죠. 규현이 책 어디서 사? 너도 인터넷이야? 구미서점 안 가냐? 가끔 갑니까? 급할 때? 알겠습니다.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미러가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거울이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다? 거울이 있다. 어디에? 너알 나알 그 벽에 말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벽에 거울이 하나 있더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밀어줘. 참고로 선생님이 there are 표현에는 there is there are 표현 자체가 뭐가 있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표현하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째 얘기하는 걸까? 그렇죠.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소개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 방에 뭐가 있습니다. 이러잖아. 그렇죠? 내 방에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촌들이 있고, 이 정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다고 얘기할 때그 처음 얘기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얘기할 때 있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절대로 뭐 붙은 명사가 올 일이 없다. 더 붙은 명사를 쓰지 않아요. There is the man 이런 거 없어. There is a man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there 그래서 주 뭐? There plus 뭐 표현해서 there plus 비동사 표현 뒤에는 더 플러스 명사는 쓰지 않는다. There is the book 이런 거 없어요. There is a book 또는 there are books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책 있어요. 그 책은 무거워요. 뭐 다시 얘기할 때 그때는 the books are heavy.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각각 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meet my friends after school. 뭔 얘기하는 거야? 나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만난대요? 방과 후에. 그쵸? 그럼 여기 뭐 써야 될까? 아무것도 안 쓰죠.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학교를 뭐대로 사용한 후에, 그러니까 학교를 용도대로 사용한 후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얘기죠. 학교를 용도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뭐한 다음 친구들 만나서 논다? 공부한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됐습니까? 그래서 용도대로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아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서 봤던 거죠. 네. 그 다음에 we will go on a picnic this Sunday. 자, 이거는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거죠.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뭐 하다? 소풍 가다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주 일요일에 소풍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쭉 15번 문제 살펴봤고요. 20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I have a new bike. A bike is nice. I clean it every day. 자, 일단 뭔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문장. I have a new bike.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나에게 새 자전거가 있단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bike is nice. 뭔 소리 한 거야? 그렇죠. 이거 어가 아니고 당연히
더 해야 되고, 왜더 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더를 써야 되는 경우 중에 뭐, 아까 그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I clean every day. is 뭐로 바꿔 쓸수 있어? I clean the bike 대신 왔죠. 그러니까, is은 더가 붙은 단수 명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day나 them은 더가 붙은 복수 명사라고 했고요.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 아끼고 있다. 난 계속해서, 21번. 하필이면 넌 기타 치니야. 그러면 너 기타 치니? Do you play the guitar? 그래서 악기를 뭐 한다는 표현? 그렇죠. 악기 연주 표현이죠. 이 때문에 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타는 guitar입니다. 구이탈. 중이면 기타 정도 쓸수 있어야죠. 계속해서 2번. 다음은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과 음료의 목록이다. 보기와 같이 파티에 온 손님이 먹을 음식과 음료에 대한 문장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뭐, 케이크는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거, 케이크, 피자, 치즈, 커피, 주스, 밀크, 워터. 동그라미 친 애들 공통점? 물질 명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물질 명사의 수량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탐은 피자 한 조각과 치즈 피자 한 조각과 치즈 두 조각 우유 한잔탐 eats a slice of pizza and two slices of cheese he drinks a glass of milk 마크는 피자 두 조각 커피 한잔 이거인데 마크 eats two slices of pizza and drinks a glass of 커피가 아니고요 a cup of coffee죠 자, 글래스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컵은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일반적으로 커피는 뜨거워요. 어때요? 차가워요. 뜨겁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긴 데 담아 마셔야 되겠어? 손잡이 있어야 손이 안댈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A glass of coffee란 표현 처음 봅니다. Glass of milk, glass of juice, glass of water. 손 대는 거야, 손안 대는 거야? 아니, 손이 뜨거워서 대냐고. 손을 갖다 터치 말고, 번하냐고. 번하지 않죠, 애들은. 그러니까, 글래스에 담아 마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인은 케이크 한 조각이랑 치즈 세 조각이랑 주스 한 병. 와우. 그래서 제인 eats a piece of cake and three slices of cheese. 그 다음에 제인은 여자니까. She drinks a bottle of juice 하면 되겠죠. 제인 남자건 새로운 사실인데. 뭐 스펠링은 이 정도면 확인 가능하죠. BOTTLE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children are on the playground. children 무슨 명사야? 보물집 고추 중에 뭐예요? 보물집 고추 중에 뭐예요? 보통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나? 어? 그러면 이 문장. 뭘까? 이 파트가 비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명사와 반사입니다. 이게 순서가 보면 인칭 대명사 제일 먼저 1학년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배우고 일반 동사 배우고 그 다음에 명사와 반사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서술형 낼수 있는 게 인칭 대명사나 비동사 일반 동사 아니면 명사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There are children 하면 되겠죠. 뭐 다른 답은 뭐가 가능할까요? 뭐 물론 서술형인데 이거 말고도 그냥 질문 어?
더라도 묻혔으면 내가 맞다고 해줬을 텐데. 뭐라고 썼으면 말도 안 되게 막 딱밥 때리고 그랬지. 야, 시키야, 어칠드러 이 세상에 어딨어. 어북이냐? 아니, 어묵스냐? 됐습니까? 아이들이 운동, 놀이터에 있단 얘기. 네,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고쳤어라. 그러면 I go to the school by the bus. 여기 있는데요.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야죠. 그럼 무슨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버스 타고 등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 고쳐야 되겠다? I go to school by bu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 스쿨 앞에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 뭐? 명도대로. 버스 앞에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 용도대로 쓰는데 by라서. 오케이. 버스 타고는 by 버스도 되지만 뭐 된다 했어요? 오너 버스도 된다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 이때는 어를 씁니다. 버스 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갈까요? 자,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n uniform. 뭔 소리 하는지 봅시다. 나의 시스터는 예쁜 여자애인데 당연히 여자애겠죠 뭐. 그녀가 뭐 입는다? 교복을 입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이죠. 아까부터 계속 an uniform이래. 자음모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거 내가 뭐 umbrella university 하면서 분명히 예를 들어줬습니다. 옛날에도 예를 들었고요. 그때 수업 때요. 오케이. 이 파트를 내가 왜 시험치고 지금 하기로 했는지 알아? 이들이 하도 서술형 문제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꾸 해가지고. 다음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5번, 6번 먼저 보라 했죠. A, B, C, D, E 중 일부러 틀리게 한거 있으니까 잡아내라.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하라. 배열 문제. 오케이.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there is only one in the village 하고 있죠. 오케이. 첫 문장. 누가 뭐 한답니까? 많은 남자들이 있다. 어디에? 작은 마을에. 그러나 여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마을에 남자는 많은데 여자는 한 명밖에 없대요. 그렇습니까? 엄청 못생겼는데도 인기 폭발하는 거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문장에서 뭐볼 거는 뭐 요런 거 요런 거니까 이게 여기시니까 여기에 이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에 대한 얘기. 여기 어는 사용된 이유가 뭐첫 등장이고 한 개라서 이걸 불특정한 하나라 한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말로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here is an 여기에 woman 한 명이라서 어를 써야 되는데 only 할때 o가 모음소리라서 an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어가 더로 바뀐 이유 아까 그 마을이란 얘기인 거죠. 아까 그거 the woman doesn't have many tooth. 그래서 그 여자는 그렇죠 이가 왕창 빠졌대죠. 맞습니까? But she likes meat. 그러나 그녀는 고기를 좋아한대. 할매인데 고기 좋아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더는 아까 그 여자, 아까 그 사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many teeth 해야죠. 맞습니까? 불규칙 복수형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여기에 meat도 명사인데 관사를 안 썼죠. 무슨 명사인데? 물질 명사인데 몇 번째 등장? 첫 번째 등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명사인데 첫 등장이니까 물질 명사니까 일단 얘는 못 써.
그렇다고 해서 도어를 그러면 쓰려고 봤더니 아첫 등장이라서 못 써.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일단 이가 왕창 빠져갖고 없는데도 고기 좋아하고요. 그녀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She has 11 sheep in her yard. 그녀가 양 11마리 갖고 있죠. 어디에? 그녀의 마당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heep은 양사슴 물고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One man takes care of them for her. 뭐 이거 반갑죠? 그쵸? 뭐 하다? 돌보다. 댐은 뭐 대신 왔어? 그쵸?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그냥 더 십이라고 해도 되겠죠. 더 십. 더가 붙었네요. 왜 붙였습니까? 아까 그거. 이 더는 아까 그거. 오케이. 근데 여러 마리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자 it이나 they 같은 애들은 더 플러스 단수 명사 더 플러스 복수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아까 그거. take care of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그쵸, look, 뭐랑, after랑, 또 뭐? 돌보다 3종 세트.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몇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care about은 뭔 뜻이라 했어, 비교. 상관하다, 신경 쓰다, I don't care about it. 쿨한 척할때 쓰는 거라 했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양 11마리가 있는데, 마당에 한 남자가, 뭐, the sheep을 for her, for the woman, 여자를 위해 돌봐주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pond 첫 등장이죠. In front of her house 그녀의 집 앞에는 연못이 있답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죠. 아까 그 연못이니까 a pond가 아니고 the pond죠. In the pond 그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다. 집 앞에 펀드가 있는데 there is a pond in front of her house.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She often eats fish. 맞습니까? 여기는 더를 붙여야 되겠죠. She often eats. 아니다.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다. 쓰면 연못에 있는 개들을 잡아먹는 얘기고 안 쓰면 그냥 생선을 자주 먹는 얘기인데 그냥 뭐그 연못에 있는 거 말고 생선 사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를 안 써도 되겠네요.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week. 그래서 자, another를 쓴 이유는 뒤에 또 다른 놈 얘기 또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The other가 아니니까 other도 아니고 얘가 붙었다는 얘기는 내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기가 이어질 거다라는 사인입니다. 전에 another 쓰는 경우에 이런 거를 예로 들었어요. 공세 개가 있어요.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one is blue. 그 다음 뭐 그렇죠. another is 뭐 red. 그렇죠. 이제 and 쓰고요. 이제 끝날 거라는 사인으로 and the other is 뭐 yellow 할까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another가 사용되면 아직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 이것만 보고도 아 얘가 말이 덜 끝났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언어도 이런 표현. 그게 언어도 같은 단어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언어도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week. every,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어나 또는 per. 이런 얘기 했죠.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a week, per week, every week. 그러니까 여기에 어는 세 가지,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얘는 뭐, 뭐의 의미다? 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어구요.
불특정한 하나가 아니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 every 대신에 어를 쓰면 여기도 어가 있고 여기도 어가 있는데 같은 어가 아니란 말이야. Another man catches a fish 대신에 얘는 one fish고요. Every fish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똑같이 생긴 이 어랑 똑같이 생긴 이 어는 one이 아니고 ever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가지고 end가 뒷부분 봅시다. 이거 이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and there are some mice in it. 오케이. 그리고 and 있다 그랬죠. 뭐가 있대요? 생쥐 몇 마리가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in 빼고 더 하우스 대신 왔죠. in the house.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그녀가 큰 집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워먼. 여기에 더는 아까 그 여자 has a big house. 근데 사실은 저 하우스 한번 나온 적 있어. 집 앞에 연못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글의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뭐 그게 없어다 치면 그녀의 집 앞에 연못이 있다라는 문장이 없어다 치면 이게 첫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는 원입니까? 에브리입니까? 다 아니고 뭐 불특정한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된 세 번째 경우 내가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얘기했죠. 원 대신 쓸 경우, 에브리 대신 쓸 경우, 그 다음에 불특정한 하나. 불특정한 하나. 더 워먼 해서 여기 더는 아까 그 여자라서 더고 여기에는 처음 나와서 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마이스 안 좋아하겠죠. She doesn't like mice. So many men, some men try to catch them every day.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Some men try to catch the mice. 그렇습니까? 더가 붙어야 된다 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생기들. Every 대신 어쓸수 있죠. 매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투부 정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용법 중에 뭐? 오케이. 또 다릅니다. 내가 이거 try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또 얘기하네. 오케이. 둘중 틀린 문장은 뭐? 없죠. 둘다 맞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트라이랑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 애가 뭐였더라? 오케이. 얘들은 공통점이 뭐길래 같은 통 안에 들어있, 트라이 통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걸까? 트라이라고 써있는 통 안에 포겟이랑 리멤버 같이 있어. I forgot to meet him. I forgot meeting him. 위에 거는 뭔 뜻이야? 나는 그와 만나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단 얘긴데? 만났단 말이야. 못 만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깜빡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Forget 뒤에 to는 미래에 할 일을 있다. I forgot meeting him은 뭔 뜻이라고? 뭔 뜻이에요 그러면? 난 그를 만났던 것을 깜빡했다. 만났었는데 그걸 잊었단 말이야. 뜻이 달라요, 분명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 meet hi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forget이죠, 이거. 그럼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란 말이야? 왜 명사 적용법이야? forget의 무슨 어? 목적어잖아. meeting hi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forget?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둘다 간만 길어봤자 예 투부 정사의 명사의 용법이고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 그럼 무슨 어로서 여기 있단 말이야 목적어로서 있다고 목적어로서 예 그런데 그러면서 try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I try to do it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 어?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해도 되지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ry? 라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이고 무슨으로 왔다? 목적으로 왔다 됐습니까? 그럼 얘기했죠 그러면서 비교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비교했는 게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거? 나이스답들 알았어 뭐 어디 놀러만 가다 보면 맨날 뭐 잠깐 쉬었다 가자 오케이 자이 대답 듣고 싶어 스모킹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뜻이다 What did you smoke? 그 다음에 여기에 to smoke라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op이라고. 아 미안 여기 stop.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이거에 이 to smoke라 대답 듣고 싶을 때 여기는 왜 why고 여기는 왜 what이냐? I stopped to smoke가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고 했죠. 어디 이동을 멈췄단 얘기야. 이 행동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뭘쓸수 있다 앞에다가 in or나 so as 같은 거쓸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 부사적이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I stopped smoking은 이건 뭔 뜻이야?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난 담배 끊었다라는 뜻이라 했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엇을 그만두었니? 담배 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스탑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지 않은 거야. Try, forget, remember 통하네. 알간? 오케이. 그래서 뭐 생계를 잡기 위해서 뭐 몇몇의 남자들이 뭐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고.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일단 계속해서 외워서 보겠습니다. 얘가 없나요? 있습니까? 다행이네. 자, 이번 파트의 제목은 뭐냐 하면, 뭐하고 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얘기. 형용사와 부사. 이과의 제목은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중2라면 알고 있어야 될 거. 자, 뭐, 일단, 일단 따로따로 먼저 얘기해볼까요? 형용사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죠?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래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뭐를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들죠. 두 번째는 뭐가 되기도 한다? 어떻다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Delicious meal 뭐예요? 식사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뭐, The meal is delicious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을 때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느니 맛있다 됐을 때, 자. 우리 국어 문법 여러분들도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무슨 어라 그래 한글로 해석했을 때그 음식은 맛있다, 그 식사가 맛있다 할때 맛있다 이걸 보고 동사라고 안 하고, 그렇죠? 서술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느냐, 비동사랑 합쳐서 뭐 비동사 아닐 수도 있지만 비동사 비슷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게뭐 비동사랑 비슷한 건뭐 이런 거 바꿔 쓰는 거겠죠
더 meal looks delicious 하면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데 어쨌든 하는 일은 얘가 하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 look 뒤에 어떤 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전부 다 서술어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형용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다 끝이 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앞부분은 짧아. 뒤에 할 말이 좀 많아. 부사는 저 그동안 뭐라 그랬고, 어찌씨라 그랬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찌씨가 하는 일은 뭐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수식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곧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수사는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부사다. 그래서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형용사가 부사였어요. 되게 짧죠? 그쵸?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그쵸? 뭐다알 거예요. 하도 많이 예로 들던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같은 급끼리 짝지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인데 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 중1 때 출제되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ly 붙였다고 부사라고 착각하는 놈들 있는데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He is friendly. 그는 친근하다. 그렇습니까? 뭐 friendly country, 뭐 Japan is not a friendly country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호 국가가 아니다. 어떤 country? friendly한 country. 얘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가? 여기는 정리는 쉬운데 문제는 어려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3살짜리가 요즘에서 내가 라면 끓이겠어 이렇게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무엇을 the food? 그러면 safe예요, safely예요? safely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왜 safe 해볼까요? safe 하면 이건 지금 구조가 어떻게 했어? make a 어떤이니까 make a 어떤 쓰면 뜻은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So the food is safe.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홈 버튼 누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거 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safe가 오면 안 되고 당연히 뭐가 해야 된다? safely. 왜? safely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안전하게 만들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 자리야? 그렇죠. 어찌 시 자리란 말이야. 어찌 만들 수 있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니? 근데 너그 음식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니는 can you make the food deliciously야? deliciously야? delicious.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우리말 비교해보겠습니다. 얘도 무슨 시처럼 보이고, 어찌처럼 보이고, 얘도 어찌입니다. 맛있느니 어떠니지, 맛있게는 어떻게 줘. 근데 여기는, 우리말을 따라서 어찌 쓰면 안 되고요. 어떤 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So, the food is deliciously야, delicious야. 그렇습니까?
이거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는 형용사 쓸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되고, 또 명사 쓸 자리에 또 명사 써야 되고, 또 부사 써야 될 자리에 부사 써야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나이스는 나이슬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는 하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스트는 페스틀리가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레이트는 레이틀리가 되고요. 뭐 그렇죠? 오케이. 자, 요둘 사이에는 이걸 해도 되지만 이둘 사이에는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얘기해야 될건 뭐냐? 누가 정상이야? 얘가 정상이야. 됐습니까?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게 정상? kind, kindly, lucky, luckily, happy, happily, sad, sadly, 슬픈 슬프게,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nice, 좋은, nicely, 뭐 좋게, 멋지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놓냐? 자, hard가 어떤 어려움도 되고, hard, 어찌, 열심히, 부지런히. 부지런한 hard가 뜻이 많아. 단단한, 어려운, 부지런한. 됐습니까? 근데 hardly는 아무 관계 없이, 아, 참, hard가 부사로 쓸 수도 있죠. hard, 어찌, 열심히, 부지런하게, 빡세게. 얘 혼자 뭐 한다? 어떤 어찌 다 한다고. 하드리는 아무 관계 없이 빈도 부사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나 페스트 북치고 장구치고죠.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고요. 자, late morning. 한 번에 late morning.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학교 안 갔습니까? 그렇죠. 방학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일어났어? late morning에 일어났죠. 한 10시 11시쯤 그렇죠. 어떤 아침? 늦은 아침, 그때 late는 뭐? 형용사. 근데 get up late 하면 어찌 일어나다? get up late인데? 예, 늦게 일어나, 느리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late, 늦음도 late고 늦게도 late다. 얘하고 똑같다고. 어떤 어찌 다 하는 애라고. 됐습니까? 얘도 물론 뭐 어떤 어찌 다 하는 건 똑같죠. 그 lately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저 하고 있죠. These days, nowadays, recently.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최근에도 최근에. She got up late 해야 될 자리에 She got up lately 하면 그녀는 최근에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라는 얘기 하고 싶다면 She got up late 해야죠. 어떤 어찌 다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까? 무슨? 리슨틀리가 레이틀리하고 같대. 그치. 리슨틀리 뜻이 뭐 리슨틀리 최근에. 그럼 얘는 뭘까? 무슨 시대 했겠어요?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리슨트 리서치에서 뭘까요? 최근의 연구들이죠. 어떤 연구? 최근의 연구. 리센트가 되면 형용사가 되겠죠. 리센틀리가 부사니까 리센트는 형용사겠죠. 뭐 그런 것도 뭐 센스 있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워딩. 뭐.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코로나 바이러스 evolved many variations 뭐 이렇게 그러면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한 뭐예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병성용사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오케이. 그래서 관계가 나오면 뭐 아예 다를 거 그거 나왔네요. 됐습니까? Slow, slowly. 어떤 느린 어찌 느리게. Busy, busily. 어떤 바쁜 어찌 바쁘게. Love, lovely. 무엇 사랑. Lovely. 어떤 자랑스러운. 옆에 멋있게 써는 lovely voice 했네요. 그렇죠? 동의 목소리죠. Lovely vo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careful 어떤 조심스러운 carefully 어찌 조심스럽게 그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걸 소화해라. Do you need much pencils가 당연히 안 되죠. much 뒤에는 much money 밖에 안 되죠. much milk, much food, much money, much water.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밀크, 푸드, 머니, 워러는 뭐 무슨 명사이거나 물질 명사이거나 또는 뭐 추상 명사. 그래서 전부 다셀 수가 없죠. 이 중에 추상 명사는 뭐가 있나요? 오케이. 이 머니를 추상 명사라고도 볼수 있고 물질 명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얘를 세는 단위는 나라마다 다르죠. 여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로 세고요. 미국은 뭐 이런 걸로 세고. 우리는 이런 걸로 세는데 얘는 명사인데 성격이 누구 같냐면 성격은 피쉬 같아요. 됐습니까? 원즈 안 쓴단 말이야. S 안 붙이고 복수형을 씁니다. 하지만 달러는 달러즈 합니다. 투 달러즈 이렇게. 예? 미국이 달러잖아. 유로? 유로즈 하나? 유로는 잘 모르겠네요. 잘안 써서. 뭐 유로 찾아보면 되겠죠. 이 단위명 단위 표시를 해가지고 유로즈라고 나오면 안 돼. 나중에 예문 네이버 예문 검색해 보세요. 유로즈에서 지금 해볼까? 이렇게 시간 가면 좋죠. 이렇게 쓰네요. 5 유로즈. 그러니까 2 유로즈 이렇게 쓰네요. 달러즈처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 골라라. 1번 펜슬즈는 many 펜슬즈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엔 어가 있는 거죠. 어가 있는 거. 아,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보면 있네요. 자, his sister is a cute girl. 어떤 어찌 됐습니까? 명사를 그러니까 무슨적 용법으로 사용될 녀석 골라라.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를 찾아야죠.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란 말은 걸과 같은 뭘 꾸며줄 수 있는 애. 그렇죠. His sister is a kind girl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는 이 문장이 어디가 틀린지는 알죠? 네, 이 법칙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쓰는데요? She is a honest girl. 어디가 틀렸어요? 더로 고쳐야 되죠? 이거 언으로 고쳐야 되죠? 이 얘기 한적 있죠? 소리 규칙이라고, 소리 규칙.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색한 것은
throw away가 뭐예요? throw away. 잠깐만. 좀 버리답니다. throw away. 그러면 Mr. Jones threw them away. 버렸다라는 얘기고. 이거 문제 번지수가 뭔것 같아요, 이거?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 그렇죠? 그러면 threw away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죠. try on it. 안 되죠. try it on.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틀렸고요. try on. 뭐 하다는, why don't you try it on? 뭔 소리예요? why don't you try it on? try on. 뭐 하다 계속해? try on. 시험 삼아 한번 입어보다. 그니까, 신발 가게면 try them on 했겠네. 슈즈니까. 어쨌든 뭐, 옷가게에서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권유하는 표현이죠. Why don't you try it on? 그 다음에 take off는 뭔 소리예요? take off. 벗다. 그럼 반대말은 뭐였어요? 저 이제 안 해. 착용하다라는 뜻이죠. 두던 착용하다, take off 벗다. take off는 비행기가 take off 하다라는 뜻도 있어. take off 뭐 하다? 이륙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Angela took her gloves off도 되고 Angela took off her gloves도 되는 거 그렇습니까? 아, 뭐 잠깐 벗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ony put it down on the chair. put down 뭐 하다? 내려놓다겠죠. 그것을 의자 위에 내려놓다. My uncle turned the computer on도 되고 turned on the computer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틀렸어요? 아, 모르겠다. 자, 오늘 나가면은 오케이. My grandfather listened to K-pop in her, grandmother listened to K-pop in her free time. 할머니의 취미생활이죠. 그렇죠? 할머니 취미가 뭐래요? K-pop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러면 often 무슨 부사니까? 그렇죠. 여기에 형용사 부사니까 빈도부사 다르겠죠.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니까 할매가 안 듣는다는 뭔데? My grandmother doesn't listen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 해체요? 더 있어요? 네? 더 있겠죠. 그러면은 집어가야 돼요. 아, 일단 자 지금 보여줄 게 있어야 될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서술형하고 서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해체요? 예 형 다 있는 거 없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선생님 머리가 나쁜 거 알잖아, 이 똥강아지들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디부터 풀 자르라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